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한국경제TV에서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통해서 핵심적인 트렌드와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도 많이 시청하시면서 저를 또 많이 응원해주시면 제가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현재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또 즐겁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8만 3천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좋은 서플도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이다, 그죠? 2차 전지 바닥이다,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주 전에 영상을 올렸던 적도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바닥이기 때문에 현재는 접근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다행히도 현재 2차전지 다시 한번더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뭐 주가 잠깐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자, 이 장기 평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기회다, 그죠? 기회가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양대 추기로 볼수 있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한번 다지고 뽑아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뭐 언론에서도 오늘 이런 상승이 2차전지 관련돼서 나오면서 대부분의 언론에서 받아 쓰는 얘기들이 뭐 테슬라가 반등이 컸기 때문에 2차전지도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시가내에서 테슬라 급등했기 때문에 2차전지도 좋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대단히 많았었는데, 뭐, 그 부분은 좀 이따 뒤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럼 2차 전지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전망까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테슬라와 2차 전지에 대한 상관관계는 이제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먼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팩트로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물론, 오늘 시간에서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최근의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 자, 테슬라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주구장창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자, 우리가 주봉을 보더라도 주봉상에서 바닥이 10월 23일 날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반등 붙이고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주가 자체가 꾸준하게 하락하면서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23일 날 반등이 좀 나타났지만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12월 달부터.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빠졌지만 1월 말부터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4월 중순부터 다시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이었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최근에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들도 이 테슬라가 꾸준히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보이고 난 다음에 최근에 먼저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뭐 지금 금량도 그렇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과거처럼 테슬라가 하락을 해서 국내 2차 전지주들도 하락을 한다. 그거는 진짜, 진짜 게으른 얘기입니다. 사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언론은 계속적으로 받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방송에서 출연해가지고, 오늘 또 수요일이니까 방송했겠다, 그죠? 출연해가지고, 테슬라에 대한 하락과 우리나라 2차 전지를 별개로 봐야 된다. 2차 전지는 지난주부터 반등이 나왔고, 테슬라는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물론 테슬라가
최근에 빠졌지만 2차전지 올랐습니다에 대한 부분을 방송에서는 조금 잘못 얘기한 건 있습니다. 오늘도 테슬라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잘못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2차전지라는 상징적 의미와 테슬라는 동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차전지는 2차전지인 거고 테슬라는 전기차의 하나의 브랜드일 뿐이라고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언론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런 투자자분들이 테슬라에 대한 부분을 집착합니다. 뭐 테슬라에 몰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2차 전지는 테슬라가 모든 것을 다 반영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1등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테슬라를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 주가에 대해 집착하고 그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2차전지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는 것처럼 언론은 보도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사슬, 그 프레임을 깨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도 이 얘기를 해가지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 댓글로 욕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아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테슬라 제가 팩트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봐요 여러분. 최근에 보면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 리튬 관련된 기업들, 그러면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이 먼저 강하게 나왔습니다. 소재 관련주들이. 그러면 이거는 테슬라 때문에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주는 테슬라 빠졌는데 왜 그럼 2차전지 반등 나왔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언론은 그렇게 받았을 뿐인 거예요. 이거는 양극재에 관련된 기업들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타났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자 우리가 테슬라가 최근에 가격 인하를 진행을 했습니다. 가격 인하를. 테슬라는 완성품을 만드는 완성차 업체예요. 완성차. 자,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배터리 생산 업체들은 2차전지 업체들은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또는 수산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리튬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에 따른 마진 차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현재 가격 인하를 진행을 했는데 자, 이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탄산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면 얘네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가격 인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최근에는 탄산 리튬 가격이 2월 달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가격 인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진이 얘네들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 탄산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마진은 배터리 업체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테슬라 가져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테슬라는 오히려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자체는 얘네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고 대신에 국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또는 탄산 리튬 관련된 기업들, 수산 리튬 관련된 기업들은 좋은 거죠. 근데 왜 테슬라와 2차전지 기업들은 동조할 수밖에 없다. 정말 게으른 얘기인 거예요. 응? 근데 그걸 말꼬투리한 게 틀렸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간다. 진짜 이게 제가 오늘 한국경제TV 방송하면서 정말 진짜 이 방송에서 이렇게 발언만 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팩트는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지만 물론 저도 100% 여러분들께 제 말이 100%인 건 아닙니다. 저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상황은 이게 팩트인 거잖아요. 자료를 대놓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언론에서도 테슬라가 가격이나 하는 거하고 탄산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과 무슨 관계냐 이 말이에요. 탄산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과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은 2차전지 기업들한테는 호재지만 테슬라한테는 악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를 한다. 그것은
테슬라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더욱더 유지하기 위해서,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에 대한 글로벌 점유율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하는 거지, 그것이 2차 전지 기업들과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거는 개소리입니다. 아, 제가 이제 평소 때 이런 말도 안 하는데, 오늘 너무 조금은 아닌 얘기를 마치 맞는 양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은 2차 전지 그대로만 좀 봐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현재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재 관련된 기업들 자체가 1분기에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리튬 가격만 보더라도 작년의 가격 대비해서 올해 가격은 지금 현재 이만큼이나 빠져있던 자리다 보니까 마진폭이 좋을 수가 없어요. 다만 언론에서 보도 안 하는 것 중에 한 개는 뭐냐,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 지금은 우리가 1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게 아니고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는 거. 근데 그 얘기는 죄다 빼놓고 테슬라 반등 나왔으니까 2차 전지 반등 나온다? 무슨 분석을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다들 테슬라에 목매고 있어야 됩니까? 그 기술력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응? 자,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쓰는데 그 LFP 배터리의 주 원료가 바로 탄산리튬. 그래서 탄산리튬 가격을 보여드렸던 거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하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가짜뉴스가 너무 가짜뉴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가짜뉴스 자체를 여러분들 한번 잘 봐야 되는 게, 자, 제가 이거는 너무 황당해 가지고 이걸 한 개 또 뽑았는데, 자,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뉴스 기사인데요. 자, 제 얼굴을 잠깐만 없애겠습니다. 위에는 한국 전기차에 대한 수요 감소가 심각하다. 신규 인센티브를 도입을 등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요 감소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언제냐? 4월 22일 날, 2024년 4월 22일 날 오후 2시. 근데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IEA는 향후 10년간 전기차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올해 1700만 대 판매 예상한다. 글로벌적으로. 요거는 언제? 4월 24일 2시 55분입니다. 자, 근데 그동안 월요일날, 4월 22일날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주가가 그때부터 2차 전지가 요렇게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늘까지. 오늘 돼가지고는 수요가 급증한대. 오늘 돼가지고는. 그런데 이틀 전에는 감소가 심각하대. 새끼들 장난치나 진짜. 보자 하니까 똑같은 수요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물론 한국 시장, 뭐 글로벌 시장 이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 자체, 우리가 2차 전지를 볼 때 국내 수요에 대한 2차 전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글로벌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요만을 얘기할 것 같으면 이미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저만큼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수요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이렇게 언론에서는 다르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결국엔 헷갈리게 만.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무조건 좋다가 아닙니다. 팩트만 보자. 팩트만. 전기차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신에 예전만큼에 대한 기울기가 나타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역성장을 얘기하는 건데, 역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수요 자체가 작년에 30% 증가했다면 올해는 20%가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근데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쓴다. 그러면 이렇게 쉬운 말을 어렵게 돌려 쓰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쁜 놈들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틀 만에 수요가 바뀔 수 있냐고? 아니거든요. 그죠?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런 뉴스들한테 저는 이제 속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이 전기차나 2차전지를 보면서도 본질에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보면 2차전지가 최근에 낙폭이 크고 반등이 좀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다들 또안 좋게 얘기하다가 지금 조금 또 반등 나오니까, 이거는 2차전지가 잘 나서가는 거 아니고 테슬라 때문이고, 계속 이딴 쪽에 핑계를 대.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이 좋다는 얘기 절대 안 하고. 근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2차전지 소재 분야에 대한 기업 지분 구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포스코 R&D, 포스코 필 바라라 리튬 솔루션, 포스코 리튬 솔루션, 여기에 이 부분이 이제 리튬에 대한 소재. 그다음에 니켈 소재에 대한 부분, 리사이클링에 대한 소재,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한 부분, 차세대 소재에 대한 부분, 포스코홀딩스만 보더라도 기업에 대한 계열사들이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럽의 배터리 법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 우리가 과거 통과되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에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 나왔던 얘기들인데, 이런 법들이 단순하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전기차 시장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고, 왜 우리가 트럼프를 보면서 야, 얘는 좀 이상한 사람이다, 또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장기적 비전이 있는 부분 자체를 본인의 선거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선거에서 자기가 내연기관을 주장하는 이유가 얘가 정말 환경을 생각하거나, 또 얘가 정말 그냥 이렇게 전기차 정말 나빠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나오지만 전미 자동차 노조의 지지 호소. 저렇게 이제 적혔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트럼프와 바이든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가 바뀌는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는 곳이 요 지역입니다. 자, 지금 보면 2016년도와 2020년도 애리조나가 바뀌었고, 그죠? 2016년도에는 트럼프를 지지했고, 2020년도에는 바이든을 지지했어요. 자,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조지아입니다. 조지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곳이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리고 여기 위스콘신. 우리가 과거 2020년 뉴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그 뉴스에 뭐가 나와 있냐면, 지금 미시간하고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같은 경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은 확실한데, 지금 여기에 이제 50% 이상까지 넘어갈 때까지는, 중간까지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이기면 기적이라고 했어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결국에는 바이든이 이기면서 끝이 났는데, 우리가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러스트벨트라고 합니다. 미국에. 자, 이 지역은 이제 중공업 지역인데, 이 지역에 여러분들 미국 자동차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디트로이트거든요. 그 디트로이트가 어디에 있냐? 미시간에 있습니다. 미시간에 있습니다. 여기는 과거부터 굴뚝 있고 막 중공업하고 막 그런 철강 넘치고 그런 곳이에요. 최근에 또 철강 관련돼서 또 강한 발언들 나온다 그죠? 어디냐? 여기 산 겁니다. 이 지역에 산 거예요. 왜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느냐 이거예요. 자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 선거. 자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 지지율은 현재 이 지역들은 바이든이 좀더 앞서고 있어요.
그런 지금 현재 트럼프가 아무리 저렇게 강성 발언을 하더라도 뭐가 바뀌었느냐? 지금 미시간이라든지 지금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서도 수혜를 보는 주예요. 그렇다 보니까 표가 옛날만큼 막 내연기관 칭찬해주고 근로자들 칭찬해주면 자기 트럼프 쪽 표가 다 넘어올 것처럼 트럼프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여론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정말 그냥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던 도시들이지만 최근에는 첨단 산업으로 바뀌어 나갔어요. 요즘에 전기차도 이쪽에 생산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전기차를 그만두게 하겠다? 그게 먹힌다?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악재들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미 선반영이 된 구간이고 앞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좀 더 붙일 수 있는 움직임들이 저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을 너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너무 언론에서도 뭐 그렇고 이제 공포 분위기 좀 조장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2차전지가 좋아서 가는 것보다 외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를 가다붙이는 게 너무 많은데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실적 회복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2024년도부터는 배터리 공장에 대한 증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30일 날 코스닥에 JLMNS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는데 자, 여러분 언론에서 그렇게 많은 악재성 뉴스가 있었지만 자,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이루어진 일반 투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14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건수 48만 건, 청약 증거금 9조. JLMNS가 전국 공정 안에서 그 안에서 믹싱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믹싱 장비 국내 세 군데 있다 했다 그죠? 윤성 FNC, JLMNS, TSI인데 자, 최종 공모가액이 22,000원인데 원래 최고가가 18,000원이었거든. 18,000원. 근데 그게 22,000원에 확정됐어. 왜냐? 기관 애들도 다 그거보다 좀 더 높게. 그래. 100번 양보해가지고 작전하려고 적한다. 자, 알았다. 그래,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대신에 청약 경쟁률을 저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높일 수 있나요? 작전한다고 해서?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뭐랄까 이제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다라고 봐요. 많이 있다라고. 지금 이 JLMNS라는 기업이 요게는 이제 JLMNS의 실적이고 중간에 TSI 그리고 윤성 FNC 이렇게 이제 실적들인데 우리가 매출만 보더라도 JLMNS 1,400억이고 TSI가 2,610억이고 윤성 FNC가 3,128억이었거든. 영업이익은 얘 17억이고 TSI 19억이고 그리고 이제 윤성 FNC는 264억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진이나 매출만 보더라도 윤성 FNC나 또는 이제 TSI가 좀 더 JLMNS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JLMNS가 저렇게 상장이 공모 가격대로 상장이 되면 시가총이 4천억에서 5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 고평가됐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도 이 TSI나 윤성 FNC는 JLMNS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소재기업들이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너무나 최근에 시장 분위기상 좀 더 박하게 좀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물론 많이 올랐잖아. 아닙니다. 많이 오른 거 아는데 보면 보이잖아요. 많이 오른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도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 대비해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을 너무 매장하게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던 부분도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에 대한 상승은 이 기업들에 대한 노력도 있었다라는 걸좀 인정해 주자고. 제 말은 지금 전에 수급을 보셔도 그렇잖아요. 지금 주가가 포스코 퓨처엠 같이 볼게요. 지금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그럼 이 외국인들은 미쳤다고 계속 매수를 했냐 이 말이에요. 주가는 계속 좀 빠졌는데 얘들은 계속 매수를 해왔잖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봤잖아요. 그죠? 그럼 기관은 최근 들어 다시 왜 매수를 하냐. 앞에서도 기관이 매수할 때마다 주가 들썩들썩거릴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외국인들의 매수 수량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지금 이제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했지만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던 것들이 바로 이 에코프로 BM 종목에 대한 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충분히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과거에도 이만큼 이제 매수가 들어왔을 때 보면 900 만쪽 이상 들어왔을 때 보면 주가가 한 30만 원, 29만 선이었는데 그 가격대보다는 지금 좀 빠져 있는 자리고 최근에 이제 상승폭이 컸던 코스모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는 하락하지만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면서 들어온 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보유 물량들이었거든. 그리고 항상 이런 바닥 신호가 나올 때마다 강한 반등을 좀 보였다는 것을 좀 감안해서 보면. 충분히 이제 바뀌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응급제 관련해서 뭐 지금 대주전자 재료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보면 외국인들 매수도 그렇고 기관 매수도 빠져나가지 않았거든요. 앞에서 들어왔던 물량 대비해 가지고 최근에 매도되는 물량은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들이었어요.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급은 지금 이런 수급을 보고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뭐 미래나노텍이나 이런 기업들도 보면 이제 바닥에서 반등이 계속적으로 붙여나가. 그러니까 이 정도 반등이 나오면 우리가 그래도 뭔가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냥, 테슬라 올라가서 올랐지. 그러면 어저께 테슬라는 빠졌다니까. 근데 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올렸냐, 이 말이지. 그건 분석을 안 했는 거잖아. 그냥 언론에 단순하게 그렇게만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너무 그냥, 그런가? 이래 넘어가는 건 아닌가. 한번 저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지금 금장도 보면 최근에 이제 매수 물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번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진 않고 있지만 충분히 지금 빠진 만큼 빠진 자리를 보거든요. 오히려 한번더 하락을 한다면 그때는 더욱더 좋은 기회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 라는 흐름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포스코 홀딩스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바닥을, 장기평 바닥을 다지고 지금 넘어오는 건데 이런 장기평이라는 것이 이게 480선입니다. 우리가 480선이 2년간의 평균 주가예요. 위에 있는 240선은 1년간의 평균 주가입니다. 그래, 2년 전보다도 이 포스코홀딩스가 업황이 부진하게 바뀌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2년 전보다 나빠진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충분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반등은 지금은 좀 의미를 둘수 있는 반등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좀더 한번 추가 매수를 좀 가격 대비, 물론 미리 하셨던 분들 잘하셨고, 아직까지도 언론에 흔들리거나 좀 갈팡질팡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지금은 좀더 원칙적으로 통찰력 있게 기준을 가지고 좀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조금 흥분했던 이유는 너무 이제 이런 이차전지에 대한 움직임들을 약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아직까지도 그런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지겹지도 않나?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처럼 테슬라가 전기차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2차전지 배터리가 당연히 테슬라에 대한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다변화되고 있고 여전히 시장은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고 기업들도 1, 2년에 대한 투자 전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5년, 길게는 30년까지도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그이 시장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캐파가 커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저는 말씀을 좀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30일 날 지금 제림의 상장이 앞두고 있으니까 윤성열 PE씨가 바닥 신호 나올 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10% 이상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고점이었던 지금 앞에서 한 9만 원대 부분까지는 열려 있는 단계, 좀더 강하게 좀 푸시를 좀 붙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TSI 요거는 조금 작은 종목이지만 얘도 이제 바닥을 지금 다졌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전국 공장 이제 PNT라는 이런 기업들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 공정 장비 쪽에도 봄바람이 한번 불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제렘 NS가 좋은 청약에 대한 분위기를 잡았기 때문에 CIS나 또는 이제 뭐 우리가 하나 머티리얼즈 뭐요 정도는 반드시 좀 알아두시는 하나 기술 요렇게는 또 알아두시는 최근에 보면 공정장비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꼭 참고 한번 해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침에 시작할 때 조금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드렸던 것이 조금 기분이 나쁘셨다면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2023년도 한국경제TV 최고 전문가로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 이상로 텐텐베거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봐주십시오. 그 이상로 빨간 주식 유튜브도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